안녕하세요. 대흥중학교 사진반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사진 읽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다들 해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업과 과제를 통해 그 고민을 해결할 능력을 키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에는 기본이 있고, 이 기본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훈련했는지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앞에 수업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볼 사진은 전부 제가 촬영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사진을 공부하는 시기가 있었고, 많은 사진들은 그 시기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사진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느낌과 기술로 촬영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세상에 궁금증이 더 많아진다면 말이지요. 이 사진은 매물도라는 섬에 들어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섬의 부두가에 어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공기가 좋아서인지 수십 미터 밖의 상황이 눈으로 보였고, 해넘이 놓을 빛이 진한 노랑에서 붉은색으로 점점 짙어지는 시간입니다. 작은 인물은 크게 신경 쓸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두를 잡고 찰칵.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기에 인화되어 눈앞에 보일 때까지 기다림도 즐거웠던 사진입니다. 강원도 어느 작은 정류장으로 기억합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잠시 들린 정류장 버스 창 밖에 어느 아주머니의 옷의 색깔과 정류장 벽의 색이 빗물 맺힌 창가에 오묘한 색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초점을 창밖 인물에 맞추면 식상하다 생각하여 창에 맺힌 빗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사진도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기에 생각대로 나온 사진을 보며 기뻐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대관령 삼양목장 한켠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이때는 셔터 스피드에 대해 공부할 때입니다. 어느 정도 셔터 스피드를 올리면 같은 사물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였나 봅니다. 이 사진에서 물방울이 멈춘 듯합니다. 셔터 스피드가 빠르다는 의미이지요. 그 자리에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고 한장더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단지 셔터 스피드만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다른 사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한번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몸소 체험한 지식은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해보길 바랍니다. 이 사진도 매물도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흑백 필름을 사용해 찍었고 해가 다 넘어가 빛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찍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입자가 좀 더 크고 거친 사진이 되었지만 사진을 찍는 것이 더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쓸쓸한 느낌을 사진에 담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찍느냐가 사진 기술에 대한 문제라면 무엇을 찍는가는 사진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물을 대상으로 찍으면 인물사진이 되고 풍경을 대상으로 찍으면 풍경사진이 됩니다. 자기 사진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무엇을 찍던지 큰 제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 사진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무엇을 찍었느냐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은 사진쟁이들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사진이 가장 입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찍고 싶은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잠시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우연한 모습으로 좋은 사진을 찍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북동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때마침 하늘이 너무도 좋아 어디에서 찍으면 좋을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을 찍고자 할 때 내 손에 카메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늘 가까이 두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동이 떠오르지 않은 새벽 길가입니다. 이날따라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가로등 불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때 한 장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때 그 거리의 모습을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결과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지하철역 앞의 모습입니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과 자리를 지키는 노점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과 닮았다 싶어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찌글거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재미있는 사진거리는 많습니다. 사진은 평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입체입니다. 사진의 평면에서 입체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따라 사진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길잡이 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연습한 사진 중에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사진 위에 사물을 놓고 사진을 찍어보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습니다. 궁금하면 시도해봐야지요. 사진 위에 사물을 놓고 찰칵. 생각보다 재밌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앞에 6장의 사진은 핸드폰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확실히 찍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